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 돈키호테가 나왔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네, 안녕하세요. 영화와 지식을 함께 엮어보는 시간 쇼트버스 인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진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 등 문화교육시설에서 지식 콘텐츠 OTT인 쇼트버스가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쇼트버스에서 볼 수 있는 단편 영화들과 그리고 살림출판사에서 출판한 고전 작품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고전 작품들을 함께 영화와 풀어가 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제 어디 가서 고전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 수 있는 얘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와 고전은 영화 맨 오브 남한자 그리고 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영 배우님과 그리고 맨 오브 남한자를 연출한 권한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 오브 남한자를 감독한 권한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소설 돈키호테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살림출판사에서 세계문화 컬렉션을 추격하신 진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볼 영화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실까요? 권한슬 감독님의 맨 오브 남한자입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다. 전기 알지? 전기, 영원히. 할아버지 전기맨이구나. 근데 이걸 왜 만들어요? 영화 맨 오브 남한자의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40년 동안 한 가지에 몰두하다가 진정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정이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뭐 우선 제목 보고 반가웠죠. 제가 돈키호테 책을 번역하긴 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보고서 정말 재밌어하던 책인데 그걸 패러디한 맨 오브 남한자 그래서 우선 제목에 흥미를 느껴서 재밌게 봤는데 스토리 전개는 전혀 다르지만 그 속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소설 돈키호테하고 아주 매우 그 흡사한 데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무한동력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일단 단편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뤄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인간적인 드라마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감정이입이 되게 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한슬 감독님께서 직접 출연해 주셨는데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맨 오브 남한자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단편 영화고요. 무한동력이라는 사실 그런 이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인데 주인공 이제 동기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거대한 무한동력 장치를 만드는데 몰두를 하고 그리고 그 옆을 지켜준, 묵묵히 지켜준 아내 남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기호 할아버지가 자신이 쫓는 그런 무한동력이라는 것이 멀리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자신 옆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 남한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진정한 무한동력이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 맨 오브 남한자라는 제목 봤을 때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배우님도? 아무래도 영화나 뮤지컬에서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맨 오브 라만차는 이제 고전 돈키호테를 이제 영화한 작품과 이제 또 뮤지컬한 작품의 이제 제목이 맨 오브 라만차인데요. 영화 내용이 좀 이제 참고할 부분이 고전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맨 오브 라만차의 제목을 패러디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맨 오브 라만차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영화 보시면서 특히 소설 돈키호테의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뭐 우선 그 저기 영화의 주인공 돈키호 그 노인네가 그 실현 불가능한 거 무한동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달린 거랑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40년 동안 그런 사람 아니고 평생은 그냥 시골의 평범한 귀족으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에 쉬었는지 갑자기 기사도 소설에 빠져요. 그래서 저기 뭐 평사에 즐겨하던 사냥도 그만두고 뭐 관리 저 농장 관리라든지 장원 그 관리도 재산 관리도 다 치고 치우고 또 책에만 빠져가지고 뭐냐 기사도 소설 책에 빠져가지고 지낸다는 건 그 자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뭐 나이 들어서 그냥 심심하게 지내니 책 즐겁게 읽으면 좋은 건데 문제가 뭐가 있냐 그 기사도 소설을 읽더니 자기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더 문제는 그러더니 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소설 속에 본 세상이냥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고는 이 악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러고 편력의 길에 나서는 것. 세상은 변했는데 기사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뻔하지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맨 오브 남한자의 동기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꿈을 찾았으니까. 근데 뭐 차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돈키호테는 전혀 그 꿈속에서 헤어나질 못하죠. 대단초 착각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줄거리로 큰 저기 돈키호테를 이루는 첫 번째 어떤 인물인가라고 할 때 딱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뭐 현실을 착각하고 도저히 비현실적인 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맞습니다. 그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불가능한 꿈을 쫓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이름도 이제 동기호로 지은 이유가 그러한 불가능을 쫓는다라는 것이 이제 같은 캐릭터의 성향.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해온 지점이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맨 오브 남한자를 맨 오브 라만차에서 따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남한자는 동기호의 부인 이름이잖아요. 할머니 이름이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찾는 게 쫓던 그 불가능한 것의 그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제목이 부제가 맨 오브 라만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은 그 부제를 제목으로 딴 거고 그렇다면 맨 오브 라만차의 라만차는 뭘 의미할까요? 그 영화에서처럼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약간 지역 이름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고요. 뭐
라만차, 라만자는 좀 사람 이름 같은데 라만차는 좀 사람 이름 같지 않잖아요. 실은 그거는 저기 동키호테 시골 귀족이 살던 시골 그 지역 이름입니다. 사실 라만차는 이제 연고지 동키호테의 연고지였잖아요. 그처럼 이제 동키호테를 따온 동기호 할아버지의 그런 연고지 같은 그런 베이스 같은 사실 존재는 라만차와 같은 연고지에서 좀 의미를 따온 라만자 할머니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참고를 해서 따온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문득문득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설의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좀 재밌었던 면도 있는데 뭐 풍차라든가 아니면 뭐 염소 그런 것들이 뭐 동키호테에도 이제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징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이죠. 네. 동키호테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저기 저 사람의 인물 자체는 엉뚱하게 자기가 기사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세상이 아직 중세라고 착각을 하고 세상을 나간 건데 그 어쨌든 누군가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지 상황에 그 안 맞는 짓 이런 거 하면 무슨 동키호테 같은 짓이야 그리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유명한 이미지 풍차를 가지고 악당 거인으로 착각을 하고 막 달려드는 세상 모든 게 자기의 상상 속에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초판자하고 길을 가다가도 뭐 만나는 것마다 자기 상상 속에서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습하고는 다른 거로 변해요. 상상 속에서. 둘이 가다가 여관을 만나거든요. 여관을 만나서 여관에 들어가서 주인도 만나고 이렇게 풍차를 보고 괴물, 악당 거인으로 착각하는 이 세르반테스의 눈에 길에서 만난 주막집이나 그 여관이라고 해서 주막집이죠. 그 주막집이나 주막집 주인은 어떤 식으로 보였을까요? 그럼 풍차가 악당 거인이었으니까 그 주막집은 약간 악당들,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아지트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동키호테가 이제 중세시대 기사니까 성 같은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허름한 그 저기 풍차는 괴물로 인식을 했지, 악당 거인으로 인식을 했지만 만나는 그 허름한 주막집은 전부 의리의리한 성으로 변하고 어떤 성에 가서는 성 그 저기 여관 주인한테 성주님 제게 기사에 자기를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빌기도 하고 하여튼 그 근데 그게 너무 진지해서 우리들한테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소설 전체가 그런 정신 나간 짓거리로 여기 그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깊은 의미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젊을 때 보면서 얼마나 포복절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만 봐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엉뚱하게 착각하는지 그것만 가지고 봐도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동키호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풍차 앞에서 있는 그 기사의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왠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랄까? 그래서 동키호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요 자리에서 제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동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금 반전 해볼까 하는데 동키호테가 나가서 저지른 짓들은 전부 우스꽝스러운 짓들이지만 동키호테가 그런 우스운 행동을 하는 명분은 굉장히 고상하고 고결하거든요. 세상에서 악당을 물리치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정의를 실현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내용만 따지고 보면 훌륭한 행동이에요. 훌륭한 행동인데 사람들한테 그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는 굉장한 패러디거든요. 실은 동키호테 본인이 착각한 것도 있지만
그런 행동이 세상에서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읽으면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점 때문에 영원한 고전으로 남게 된 거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뮤지컬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지요. 그 돈키호테 자체가 되게 정신 나간 사람의 그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현재 사회에서 그 캐릭터를 들여다보면은 뭔가 그때는 뭔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한다거나 충성심을 바쳐서 되게 사랑을 바친다거나 이런 행동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여겨졌을지 몰라도 지금 바라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저도 그렇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사회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자연스럽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성분이시니까 당장 그 여성을 향한 사랑, 충성심 뭐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세 기사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여성을 수호하는 것. 거꾸로 그 자기가 숭배하는 여인이 내 기사 편력, 그 다음에 그 나갈 때의 그 수호자로서 존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사도가 지켜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쨌든 지금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돈키호테가 16세기 인물인데 그때에 이미 중세의 아직 중세인 것처럼 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중세에는 통할 행동을 지금 했더니 안 통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세상이 변한 거죠. 세상이 중세 시대에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당연시 여기던 행동 이런 것들이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가 살던 시대에 이때는 이미 세상에서 한물간 거, 통하지 않는 거, 그 누구도 중요시하지 않는 가치,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시류 변화, 세상 변화에 따라서 누구나 쫓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누구나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가치를 못 버리겠어.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고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 이거를 보완해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 돈키호테가 나왔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1547년에 태어나가지고 16세기에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럽에서 가장 큰 변혁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누구나 얘기하는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를 살면서 르네상스에 대한 시대적인 반응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키호테를 쓴 원작자 세르반테스의 입장에서 어떤 변해가는 세상을 이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일까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집필한 그 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꼭 요즘처럼 그걸 주제로 삼아서 내가 이런 걸 쓰리라 그러고 그 마음 먹고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인물 속에 내재해 있던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 저절로 돈키호테란 소설을 쓰면서 돈키호테란 소설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아마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걸 의도적으로 내 소설 속에 담겠다. 그랬으면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고전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녹아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설 자체도 재미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16세기 르네상스. 그러면 작가라든지 뭐 사상가도 그렇고 철학가도 그렇고 대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의미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고 예찬하는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닌 소설로서 또 빛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겁니다. 그 영화랑 뮤지컬 작품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맨 오브 라만차. 그게 떠올랐어요. 뮤지컬이요? 네. 분명히 맨 오브 라만차는 그 돈키호테를 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가 돼요. 주인공이 돈키호테가 아니라 세르반테스죠. 그래서 지하감옥에 갇힌 내용인데 특히 그 영화의 주제곡인 이루어질 수 없는 꿈, Impossible Dream, Dream, Impossible Dream 내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그 영화 전체도 그렇고 바로 그 노래에서 돈키호테는 정신 나간 노인네가 아니라 세르반테스 자신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불가능한 꿈을 영원히 꾸는 사람. 영원히 꾸니 이루지 못하니까 영원히 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한껏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그 뮤지컬을 좋아하는 게 실은 이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뮤지컬로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그 뮤지컬 덕분에 소설을 제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소설은 물론이고 현재 와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작품들을 연장선에서 떠올려 보면서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맨 오브 남한자에서는 결국 주인공 돈키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 이제 결말에서 이제 주인공 돈키호 할아버지는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자신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진정한 무한동력은 아내 남한자 할머니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남한자 할머니도 다쳤던 마음을 열게 되면서 노부부의 그 사랑의 에너지로 무한동력 장치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무한동력 에너지라는 것이 사랑의 에너지로서 이제 변환이 되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할아버지가 결국 자신이 평생을 쫓던 그 무한동력 장치를 포기하고 남한자 할머니에게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 무한동력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결말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돈키호테 얘기하면서 포복절도했다는 표현도 쓰고 정말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아련한 무슨 슬픔이라든지 애잔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혹시 맛본 사람 없는지 그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 그 라는 이 인물의 미친 짓을 보면서 왠지 미친 짓이야 그런 거리를 두고 보지 않고 거기서 무슨 동질감을 느끼면서 애정을 느낀다든지 한 사람 없는지 가끔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왜 그러냐 그거는 미친 사람한테 동조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고독 속에서 이 변해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사람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맛보고 있는 그 애절함, 쓸쓸함, 고독, 처절함, 절실함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낀다면은 아마 돈키호테가 주는 그 깊은 의미 이런 거에 그 어느 정도 단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권 감독께서 만든 영화보다는 훨씬 더 슬픈 여운을 남기는 사실은 그런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네요. 네, 교수님께서 이 소설 돈키호테의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영화 맨 오브 남한자에서도 주인공 돈키호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평생에 걸쳐 추구하면서 결국은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소설 돈키호테 그리고 영화 맨 오브 남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인영 배우님께서는 오늘 함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습니까? 우선 영화는 영화, 책은 책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고전 소설과 함께 엮어서 작품을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도 같고 앞으로는 작품을 볼 때 좀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학문을 뭔가 공부해보는 느낌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도 되게 건강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도 오늘 영화 맨 오브 남한자를 중심으로 소설 돈키호테 얘기도 여러 가지를 나눠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더욱 풍성해진 느낌이고요. 네, 첫 버스 인트레스 이번 시간에는 영화 맨 오브 남한자 그리고 소설 돈키호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설 돈키호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찬 설명해주신 진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주신 주인영 배우님과 권한슬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숏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 작품들과 고전 소설 등 여러 지식 콘텐츠들을 함께 감상해 보시고 더 풍부한 생각과 감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고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숏버스에서 영화와 지식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고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와 고전과 같은 지식 콘텐츠를 숏버스를 통해서 즐겨보세요.